자, 일단 저희가 방송을 이제 강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헬스 방송 이제 마랑입니다. BJ 마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렙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지방에 대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제 렙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오늘 왜 이렇게 어이렇게 쫙 딸리냐. 렙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안대를 벗어서 이제 눈을 떠서 이제 그 형체를 좀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렙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언제 분비가 됩니까? 이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이제 지방세포에서 이제 촉진을 해서 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간을 통해서 그리고 막 여러 지방세포에서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었을 때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을 못 느끼게 되면 계속 먹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살이 찐다. 그래서 렙틴의 역할은 이 두 가지예요. 포만감을 느껴서 그만 먹게 해라.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대사를 올려라. 왜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에 나온 그 체지방을 써서 에너지로 써라. 이렇게 두 가지 대사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렙틴이라는 것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이제 호르몬이에요. 자, 렙틴이 없는 이제 대개 설치류의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쥐에. 그럼 쥐에 렙틴을 부재하게 만든 이 사진 한번 보면은 어떤 그림인지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 쥐는요, 정상적인 렙틴이 나오는 쥐고요. 오른쪽은 이제 렙틴이 못 나오게 하도록 만들었더니 지금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변할 수 있을 정도로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막 먹게끔 만든 게 아니에요. 못 먹어요. 계속 저항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밥 한 그릇 두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잖아요. 근데 이제 렙틴이 이제 없게 되면 계속 먹게 됨으로써 이렇게 지금 체형이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렙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호르몬인데, 요놈이 이제 저항을 갖게 되는 거죠. 인슐린처럼 또 다른 이제 뭐 남성 호르몬처럼 저항을 갖게 돼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좀 호르몬에 비춰볼 때는 좀 나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놈들이 비만 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저항을 이제 우리 몸에서 저항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만이신 분들은 일반 정상인의 렙틴 수치가 2배, 많게는 7배나 많습니다. 저항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저항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좀 깊게 파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행히 제가 논문을 여러분들 5개로 앙 말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예, 한글로 돼 있는데 논문 한번 같이 볼게요.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되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거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보시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지방 축적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용어는 알 필요 없이 렙틴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남성 호르몬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호르몬 즉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 아나볼릭 효과가 나잖아요.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요놈을 태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놈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데, 그게 수용체예요. 근데 남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호르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용체가 따라서 느는 것이 아니고 수용체 개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걸 맞으면서 운동하게 되면 이거 없이는 절대 운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맞을 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세고 커 보이겠지만, 남성적이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맞다가 끊게 되면 수용체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일반인이랑 운동했을 때의 그 효과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은데 그놈을 데려갈 이제 일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러 계속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 스테로이드의 샷을 계속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렙틴 수용체와 같이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는 이 호르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수용체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개수는요 이제 특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식단이 굉장히 좋거나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많게 돼 있어요. 이것을 타고날 수 있는데, 수용체가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더 세고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는 세포의 개수는 이제 태어나면서 굉장히 한 80%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성장을 하면서 청소년기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 어떠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이렇게 다 달라지겠지만 일단 좀 태어났습니다.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렙틴이 많으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체를 만나서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되면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게 되면 빨리 이제 체지방을 갖다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렙틴을 이제 우리 쥐에다 한번 투여하였는데 이제 체지방 감소 형상이 관찰이 되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만 해결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공해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비만 환자한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렙틴. 그래서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만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투여를 해야 되는데 투여를 했더니 이미 렙틴 농도, 즉 렙틴의 저항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이미 발생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체지방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저항성이 너무 심해지면 이제 좀 약물 치료를 하려 그랬는데 너무 높아져서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희망적인 메시지는 더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이나 실험 동물에서 렙틴의 체지방 감소 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아까 마우스의 상태 봤죠? 예. 네, 마우스의 상태 굉장히 심했죠? 엄청 심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수함을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 보면 비만이신 분들, 그러니까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렙틴에 대한 이제 저항, 이제 렙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제 저항성에 대한 개념도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렙틴 수용체 종류는요, 뭐 여러분 아실 필요 없지만 일단 LRA에서부터 LRF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가지 A, B, C, D, E, F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A, B, C 뭐 각각의 이제 하는 역할이 다 틀린데 그건 뭐 화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렙틴 수용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뭐 이거는 제가 따로 제가 좀 해놓은 건데 좀 신기해서 뭐 지금 SOC, S3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억제가 되면 렙틴 감수성이 증가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렙틴과 그 다음에 SOC, S3라는 성분이가 또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요놈을 갖다 뺐더니 렙틴의 이제 감수성이 높아져서 이게 올라갔다.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렙틴의 저항성을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OC, S3라는 이 성분을 줄이는 거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남의 중요한 렙틴 저항성 치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얘기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본 거고요. 근데 SOCS의 발현은 촉진 않으니까 요 놈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높일 수 있는 것의 이제 요인이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fatty acid예요. fatty acid. 이거는 이제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방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산이 무엇입니까? 대개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포화 지방과 그다음 불포화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더 나아가서는 뭐 saturated fat acid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있고 아니 건강한 지방산이 있고 나쁜 지방산이 있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드시는 햄버거나 뭐 피자 뭐 이런 곳에는 좀 나쁜, 그러니까 포화 지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많이 먹게 되면 요놈이, 그러니까 SOCS3라는 요놈, 그러니까 렙틴 저항성을 더 촉진시키는 이제 문제점 하나가 바로 이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 체지방 15%예요. 체지방 한 18%예요. 운동하면서 빼세요 하겠지만 저 체지방이 막 35%예요. 40% 넘어요. 이런 분들 저도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 식단을 건드려야 된다. 식단 조절이 아니라 먹는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개 이제 뭐 단 것이나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걸 좀 멀리 해야 된다. 왜냐면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렙틴 저항성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가역적일까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렙틴 저항성이 생긴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요. 배부름이 없어요. 이게 신진대사율이 높아서 계속 먹게 될까요? 아니죠. 비만이신 분들이 신진대사율이 높을 필요가 없지. 그쵸? 근데 이제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요 놈이 태어나서부터일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비만이거나 마른 사람이거나 정해져 있을까 운명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일까, 아니면 가역적일까인데, 여기서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근데 저번 지방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 비만이 됐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 몸의 세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그럼 이때도 지방세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늘어난 세포수, 세포수의 개수는 줄어들지가 않죠. 줄어들더라도 굉장히 적게 줄어들고, 증가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증가해버려요. 생리학적으로는 이제 세포수는 이제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뭐 다른 연구 결과로는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리학적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가역적일까 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자, 일단 렙틴은 장기간 이제 주입했을 때에 이제 사상하부에서 뭐 이러한 것을 뭐 이러한 뭐 RAAV 뭐 렙틴을 과발현시킨 쥐에서는 렙틴 저항성이 발생해서, 렙틴 저항성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렙틴 저항성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도할 수 있음. 그러니까 환경 위주, 그러니까 후천적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후천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음식을 줬느냐가 중요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천적으로 렙틴 저항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일지라도 렙틴이 굉장히 잘 나오고 이것이 잘 먹힌다, 이 워킹이 잘 된다 하더라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패티 음식을 많이 먹고 뭐 단 거 먹고 고칼로리 뭐 고단백질 이런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이게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왜냐? 쥐에게 굉장히 렙틴 이거 계속 넣어봤더니, 왜냐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생기니까 넣어봤더니 나중에 이제 저항성이 발생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이건 우리도 아는 얘기인데 연구에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보면 이제 고지방식, 이제 옛날에 저탄수 고지방이 이제 좀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상식과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말해놨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고지방식이 비만주에서 렙틴 반응의 궁상에게서 1차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이는 SOCS의 증거와 관련이 있지만 다른 부위 여전히 렙틴 잘 반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고지방식이 좀 나빠요. 나쁘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또 다른 부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3두의 지방을 빼고 싶어서 3두 운동만 주구장창 해도 요놈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신기하게 뭐 뒤 허벅지가 빠질 수 있고요, 턱 밑살이 빠질 수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 SOC의 증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SOCS3가 뭐예요? 렙틴과 정반대를 했죠. 나쁜 놈이죠. 증가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줄어들 수가 있다이기 때문에 이건 좀 왔다 갔다. 하여튼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여기서 임상 적용인데, 여기서 이제 설치류 이제 쥐에 대해서 해봤더니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케이. 이것은 이제 지금 좀 비만이신 분들이나 좀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을 수 있는데, 좀 부정적인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렙틴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쥐에게 렙틴을 주사해서 현저한 식욕 억제를 일으켰대요. 왜냐? 렙틴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포만감이 낮아지니까. 안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를 얻었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이러한 주사, 이러한 바깥에서 주사, 이 샷을 맞아서 긍정적인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니까, 이것이, 그러한 것이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서, 아직은, 자,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최근에 비만인 사람에게 경등도 식이 제한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만이신 분들은 그겁니다. 주사를 떠나서, 일단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도 절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나 아니면 고칼로리 음식을 좀 제한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렙틴을 주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체중 감소의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주사를 놨는데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위적으로 넣었을 때도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렙틴 주사가 에너지 소비와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의 긴장도를 체중 감소 이전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유용한 결과를 근데 관찰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식이조절 다 하고 그래서 체중을 감량시키고 나서 저항성, 이렇게 되면 저항성이 좀 줄어드니까 이론적으로
먹지 않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를 넣는데 체중은 안 빠졌대요. 쥐처럼. 하지만 아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있죠. 렙틴은 포만감과 또 뭐 하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체중 감소 이전 수준으로 긴장도와 교감 신경계,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대사와 그 다음에 교감 신경계 긴장도, 우리 몸에서 이제 신경,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속에 있는 뭐 내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신경도가 굉장히 촉진되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식도자를 하면서 운동했을 때 좀 해보면 천천히 몸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이제 좀 신경이라든지 에너지 대사가 올라온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쓰신 이 지금 교수님은요. 렙틴 감수성 개선 효과가 증명된 절식으로, 그러니까 절식 좀 식사를 줄여서 렙틴의 저항성이 개선된 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다 나중에 뭐 주사가 나와서 이걸 주사를 넣든 뭐 좀 하여튼 약을 먹든 간에, 물론 오늘의 주제는 저항성입니다. 뭐 이게 좋고 뭐 부경제가 좋고 다 떠나서 전에 일단 절식 해서 절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단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 너무 비만이신 분들 첫째 해서 렙틴의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음식을 조절을 하면 렙틴의 저항성이 개선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사 맞고 해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 드시고 계신 식단 조절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그렇게 해서 단점도 많아요. 제가 단점을 꼬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렙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 감량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성을 조절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렙틴은 가역적이다. 즉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근데 뭐 청소년기에 세포수가 많아졌다, 비만 세포수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는 요요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좀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되겠지만 일단 자체는 가역적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론은 다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만 환자에게 이미 발생한 렙틴 저항성으로 인해서 렙틴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사를 막 인위적으로 맞거나 이거 구경제를 먹는 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렙틴의 식욕 억제와 대사 증진 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먹든 하든 간에 체중 감량은 없지만 에너지 대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사 증진의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데요. 그래서 좀 저항성만 봤을 때는 그것을 좀 줄일 수 있고 우회하는 시도를 해서요 비만 치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지연정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 오늘 우리 강의를 하면서 얻은 것 딱 하나예요. 비만이신 분들의 이 저항성이 너무 많아졌다.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고 그것은 바로 절식. 그러니까 음식을 좀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강의는요 일단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예, 짧게나마 해드렸고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 도움이 됐고요. 뭐 자기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친구분이나 아니면 가족분이나 아니면 뭐 아는 지인분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언 좀 해주시고, 아는 게 힘이니까 헬스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